왔다. 아빠 무슨 산소에 리어카를 끌고 와. 현이야, 어? 그래도 이렇게 오랜만에 할아버지한테 성미하러 오니까 기분 좋지? 아. 아이고, 우리 따위가 할아버지한테 이쁘게 보인다고 옷이 이쁘게 입었네. 아빠 나 오늘 이뻐? 그럼. 어이 저 봐봐. 어? 저 돌틈 사이에 핀 저 꽃 한 송이 보이지? 나 저 꽃 닮았지? 저 돌 닮았어. 아니지. 뭐가? 어 이거 아니지. 아이 울퉁불퉁한데? 아 딸인데 돌은 아니지. 아이 저 꽃 너 욕심이야. 아니지. 어이 아빠 빡해? 아빠 빡할까? 아니지. 이 표정 봐 요거. 아이고 참. 그래도 명절은 명절인갑다. 어? 자 저기 봐봐 저 가족들 저 옹기종기 모여있는 모습 봐라. 저 얼마나 보기 좋아. 어? 저 봐봐라. 어? 저 형제들이 저 오랜만에 만나서 저 술 한 잔 저 두 잔 먹으니까 싸우지? 그러면 안 되는데? 저 형이 저 넘어지니까 저 동생이 이때다 싶어서 저 얼굴에 저 싹허킥을 저 술이 취해서 안 아픈가? 웃고 있네. 어? 저 뭐 죽는다. 저 뭐야? 저 지 이빨 죽네 저. 어? 저 어금니 잃어버렸다. 어? 저 막 이렇게 찼잖아 저거. 어? 막 이렇게. 아이고 저. 아빠 나 나빠 빡해. 어이 어디를. 어금니 이렇게 해줘. 아이 그러는 거 아니야. 명절날 저렇게 술 많이 먹으니까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현이야. 응? 그래 저 가족들 봐봐라 얼마나 건전해. 그렇지 고수도 치고 있잖아. 어? 명절엔 말이야 저 아들이 저 아버지한테 일부러 돈 잃어드려서 저 용돈 주려고 저렇게 치는 거거든. 어, 저 봐봐 저 아들이 저 배 딱 섞어서 밑장 빼지? 그러면 안 되는데? 아니, 밑에서 이게 나오네 저 첫 판부터 장난질이네. 어? 아버지 어머니한테 저 할머니 저 치마춤 싹 올리는 거 봐, 저 시선 뺏으려고, 어? 에이, 저 환갑이 넘으셔서 치마촉 이렇게 딱 올린다면 뭐 시선이 뺏겨지나, 저게? 안 보지, 저거. 아빠, 에이. 우리도 고스톱 칠까? 뭐 아니야. 나도 시선 올려. 어이구, 아빠 빡해. 아이고, 아니지. 아빠 아니지. 동생 왔쇼. 넌 여기가 어디라고 와? 아버지한테 절할 거면 얼른 절하고 내려가. 난 이게 서운한겨. 아, 어? 아니 아버님이 살아생전에 누굴 제일 좋아했쇼? 난이여 나. 아버지 저 살아가는 둘째 아들 왔쇼. 보고 싶어요 아버지. 이쪽이요. 어쩐지 눈물이 안 나더라. 어? 너네 아버지 묘자리도 모르고 말이야. 어? 네가 그러고도 자식이요? 난 이게 서운한겨. 뭐가... 아니 혼자 한 번에다가 어? 우리 집안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슈? 다 형님 때문 아니여. 그만요. 뭘 그만요? 형님이 보증만 안 썼어도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되진 않았어. 그때 보증을 왜 숨겨? 보증을 왜 숨겨? 네 보증 숨겨. 어쩐지 형만 보면 짠하더라. 뭐가 짠이? 미안요. 이게 진짜 아주. 아니, 걱정하지 마라. 내가 이번에 그 취직도 했고 회사가 내가 없으면 돌아가질 않아. 어? 내가 우리 집 다시 살릴 테니까 형님도 이거 박스 줍는 거 그만요. 그냥 내 밑으로 들어와서 일혀. 한 달에 1,000만 원씩 줄게. 다단계지? 어쩐지 세 명 모아오라더라. 뭔 소리야? 형이야 너 갈까? 계속 갈래? 얘 9살이야 이놈아. 우리 세 명이면 다이아몬드야. 내가 어, 다이아몬드야. 수수료가 30%요. 이게 어디 명절날 와가지고 진짜. 어, 뭐 진짜, 하는 거야 지금? 아빠 삼촌 왜 이렇게 명절날 싸우고 그래요? 그리고 삼촌 왜 우리 아빠한테 자꾸 뭐라 그래요? 아니 어른들 이야기하는데 애들은 좀 빠져. 나 이게 서운한겨. 뭐 하는 거야?